우리는 항상 게임을 합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게임을 하죠. 심지어는 가상 공간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들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총, 폭탄, 미소녀, 클릭, 코인, 좀비 다 똑같잖아요. 알아요. 재밌으니까 다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새로운 재미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아직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게임이라는 매체 자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이 없는 창작은 창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실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죠.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박선용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개발자이자 실험 게임, 게임 페스티벌 네. 아웃 오브 인덱스의 책임 운영자. 네. 아, 저로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아,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들하고 그런가요? 얘기를 나누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게임하고 예술하고 만나는 접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까지 그래서 그러고 예, 네,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웃 오브 인덱스라는 페스티벌을 할 때도 아트 갤러리에 가면 아, 무슨 전시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아, 전시는 아니고 게임쇼긴 한데요. 그러면 바로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거나 행사 자체가 좀 아웃 오브 인덱스한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게임의 위치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술도 아니고. 그래도 외국에서는 게임하고 예술하고 많이 이렇게 접점이 있지 않나요? 네, 이제는 좀 그러기 시작했죠. 뭐 외국의 박물관들의 소장 작품 중에 그 역사적으로 좀 한 획을 그었던 게임들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네.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테트리스나 팩맨, 아, 네, 테트리스. 뭐 그런 것들, 퐁, 뭐 이런 것들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게임들 혹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게임들.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테트리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에 소장되기 시작했고. 저 옛날에 대학 동기 언니가 그 그림으로 테트리스 그림. 네. 테트리스 그 이렇게 뭔가 좌우가 계속 딱딱 맞아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남과 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도들 그런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연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테트리스 그 형태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실루엣들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과 네. 여성의 어떤 누드 그런 어떤 것들이. 네. 그래서 뭐지? 아니 뭐 그냥 예술과 게임. 네, 사실 그 저희가 몇 년 전에 페스티벌에서 전시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는 게임을 만든다기보다 뭐 팝 아트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룰을 알고 있는 게임들 좀 변형하는 작업들을 했던 개발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테트리스였는데 똑같이 네, 매번 나체의 남자 블럭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체 여자 블럭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면서 그런 거는 뭐 19금 게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픈이 되는 건가요? 뭐 심의 받기 나름이겠죠. 사실 뭐 한국에서는 사실 공개하기 힘든 네. 아 그러면 그 언니 되게 앞서갔었던 거네. 그런 셈이네요. 93년도에 그런 그림을 네. 그렸었는데 네. 그걸 실제로 움직이셨으면 완전 족족적을 남기셨을 듯. 네, 근데 그걸 그림으로 남겼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누구나 게임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특히 스마트폰이 이렇게 널리 범용화되고 나서는 그냥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뭐 어른들이라고 네. 하면
저도 어른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한 40대 이후라고 합시다. 네. 소위 우리가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아, 난 게임 안 해. 그러는데 하, 하투쳐. 네, 하투치고 막 애니팡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게임인데 이게 게임이야? 아, 그럼 게임 뭐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이거 그림 맞추기잖아. 하투하고 뭐 이런. 저거 바둑. 그렇죠. 뜨시는 거 전철에서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 게이머라고 자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게이머가 된 변화가 생겼죠. 아니 근데 그 게임이 과거에 이런 기계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컴퓨터가 활용이 안 됐을 당시에도 항상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게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컴퓨터라는 걸 활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모니터 안으로. 예. 네. 옛날에는 항상 두 명 이상이 모여야 게임을 할 수 그랬죠. 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 혼자 네, 정해진 하는 AI라든지. 예. 네. 예.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언제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너무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인가? 인간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개인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직접적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좀 단절된 부분 또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네트워크 게임이 또 그렇게 범용되면서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거 승이 들찬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서로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혼자 즐기는 게임은 그 게임을 만든 사람과의 소통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게임을 있구나. 만든 사람은 그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게임은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야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소통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들하고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파인 아트와 좀 멀리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창작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게임이라는 매체는 결국 플레이어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매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 혹은 내가 그냥 만들면서 즐겁고 끝나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작품이 완성되는 거라서 네. 근데 미술도 관객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관객이 있어야지만 참여가 돼야지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그런 설치나 퍼포먼스 작품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딱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예술이 이제 슬슬 맞아 떨어지고 있다. 네, 이제 좀 모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게임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이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아트다라는 접근으로 이제 시작하는 작품들인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받아들이기엔 게임 아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아트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걸 게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영역이 좀 허물어가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나라 대통령님 아들 문준영 씨가 하는 게 어떤 센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가상 현실 속에서 뭐 실제 뭔가 본인이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막 그런 작품 활동도 하고 작가로서 또 그런 어떤 게임 개발도 하고 이런 영역하고 그럼 조금 맞닿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요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맞닿고 있고 문준용 씨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아들이 게임이라는 필드에 좀 걸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랄까 게임 쪽 지원을 많이 해주면 누군가도 뭐라고 할 거잖아요. 맞아. 와, 아들이 이거 하고 있다고 또 지원 많이 해준다 막. 그래서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 뭐 바로 그 말 사건 전 정부에서 말 탄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난리가 났었는데 조금만 아마 더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계는 없었어요. 제가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엄청나게 네. 좋아했었는데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 네. 게임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네, 예. 네, 뭐 제 주변에도 파이널 판타지 하면서 운 친구들 많아요. 그래요? 6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특히 7 같은 경우는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에어리스 아, 이름도 아직도 안 이름 먹었네. 에어리스가 중간에 죽어요. 어. 죽어 갑자기 그 시나리오상 네. 정말 며칠 동안 그 패드를 못 들겠더라고.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는 RPG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 네. 롤플레잉 빅 게임인데 굉장히 내러티브가 잘 짜여진 게임이라서 그 스토리에 몰입해서 뭐 울거나 막 했던 사람들. 아 근데 또 너무 재밌었던 건 나중에 또 누가 그 게임 개발자가 선보인 거는 그 에어리스가 죽게 돼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걸 버그를 이용해서 아, 그렇죠. 살려? 그 에어리스가 산 상태로 엔딩을 볼 수 있게 하는 걸 누가 또 찾아냈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래가지고, 가능해? 아, 가능하죠.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중간에 에어리스가 죽는 장면 전에 CD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프론티어 사가라는 다른 작품의 그 CD를 집어넣어서 잠시 그걸 로딩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고 걔를 갖다 끼면은 죽는 상황을 딱 지나가가지고 그 에어리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 가거든요. 근데 에어리스가 그 대단해. 그것도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각각의 캐릭터들의 궁극의 기술이 있는데 시나리오 상으로는 에어리스는 끝까지 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스킬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한 너무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게임이라는 게 전부 코드로 이루어진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실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버그가 어떻게든 있다고 봐야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버그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슈퍼마리오도 슈퍼마리오 3인가? 그게 90년대 초에 나왔나? 뭐 그랬었는데 그 게임에 숨겨진 이동 통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요? 뭔가 그런 식으로 그게 버그였는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슈퍼마리오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인들이 슈퍼마리오를 최단 시간으로 깰 수 있는 기록이 불과 몇 년 전에 깨진 거예요. 뭔가 네. 아베가 그거 알려준 거 아니야? 지구 넘어가면서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어떤 게임은 이제 철권이랑 격투 게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격투 게임만 하는 플레이어들끼리 올림픽처럼 대회를 해요. 근데 한국 플레이어들이 뭐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 플레이어가 했던 기술이 버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기술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버그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술을 막 쓰는데 그 반칙은 예. 아닌 거예요? 예, 개발자들에서 인정했죠. 이게 버그긴 한데 이걸 찾아냈으므로 이것도 기술로 인정한다. 와 소름 끼쳐. 예. 뭔가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버그로 인해서 게임 플레이어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얘가 운영이 되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팩맨 그러니까 영화도 약간 그렇잖아. 그때 막 주변에서 네, 그렇죠. 내가 그런 게임을 좋아하고 막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어차피 그 시나리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서 그 즐기는 거면서 뭐 그거 가지고 또 감동을 막 근데 영화 보고 오는 거랑 똑같죠 뭐. 그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 게임은. 갇힌 구조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는 어떤 영화를 봐도 대부분 내가 제3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바라볼 뿐인데 게임은 이게 내 상황 인 거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여행하던 에어리스가 죽고 그게 그냥 영화를 보다가 아 여기 주인공하고 같이 다니던 에어리스가 죽었네. 죽었구나 이거랑 그냥 몰입 정도로 그렇지. 해서 네. 죽은 거랑 진짜 이건 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다. 네네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훨씬 몰입감. 그런 게임에 되게 에어리스 여성인 거죠. 네. 그런 게임에 너무 몰입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게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가상에서만 자기가 최고고 막 이런데 네, 뭐막 현실에서는 말도 못하고 여자만 봐도. 네, 일본에서 뭐 가상 캐릭터랑 결혼하는 사례가. 진짜요? 생기고 있고요. 네. 결혼도? 결혼을 네. 한다고요? 근데 그 자기 혼자 결혼하는 거지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결혼식도 했는데
그러니까 쇼를 했다 그런 그, 네. 그 비계랑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낀 상태로 아.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눈앞에는 자기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어.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게임이 아니었어도 다른 걸 다른 식으로 뭘 오타쿠,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수년 전에 명언이 있었죠. 그 수년 전에 닌텐도 그 DS 네. 옛날에 엄청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던 거기 있는 캐릭터랑 결혼한 일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명언이 내 첫 키스는 액정 보호 필름 맛.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아, 예, 뭐,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네. 네,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 네. 아 그러면 제가 게임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 총 들고 싸우고 누굴 죽이거나 네. 아니면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뭘 키우거나 뭐 이런 그런 종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고 네.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게임을 하는 중에 스토리가 변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막 근데 변하고. 프린세스 메이커도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분기들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분기만 정해놓는 거지. 여기서 어떤 선택을 그치, 하면 그치. 이런 변화가 네. 이런 식으로 쭉 트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것조차도 그 뭐랄까 AI적인 요소를 네, 아~ 넣어서 그러니까 정해진 엔딩이 없는 상태로 그러면 게임도 생기고. 요 게임 안에서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막 캐릭터의 어떤 묘사도 되게 중요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나리오 게임을 만드실 때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나요? 아니면 제 게임의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내러티브가 중요한 게임은 안 만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추구하는 방향은 뭐 어떤 멋진 시나리오로 감동을 준다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세상에 없는 장난감을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 룰을 굉장히 잘 만져서 되게 멋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어설퍼도 없던 룰을 찾고 없던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쪽을 저는 더 네, 제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조악한 시나리오를 넣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던 게임은 그 어떤 외국 사람 리뷰 중에 그 뭐라 그러지? 대마초를 한 대마초 약을 빨고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히피가 쓴 어린이 소설 같다. 뭐 그야말로 약 빨았다네. 네, 약반 동화 같은 스토리다. 뭐 이런 얘기를 칭찬 아니에요?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독특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네. 네. 그러니까 독창성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특히 그냥 어떤 상업 게임이 아니라 인디 게임이라면 그 어떤 차별화된다면 독창적이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독창은 남과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과연 인디게임이란 게 있나? 라는 거거든요. 뭐랄까 사람들이 저 게임은 인디게임이야. 저 사람은 인디게임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인디 개발자인 거고 저는 그냥 게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디게임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래서 인디 창작자로서의 제 생각은 남과 다른 되게 독특한 창조적인 걸 만들겠어라기보다는 남과 같아도 되니까 내가 뭘 만들고 싶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지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모두가 다 남과 다른 걸 만들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인트로에서도 나오지만 뭐 미소녀 나오고 총 나오고 그게 좋아서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팔려서가 아니라 이걸 네, 내가 맞아요.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인디 게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창조적이고 독특해야 되고 예. 그래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긴 해요. 네, 저 제 주변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나는 대중적인 게임이 너무 좋고 난 총소는 게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총소는 게임 만든다고 사람들이 아 얘는 상호 게임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인디라는 게 붙으면 저희도 인디아 돌 공이지만 네. 뭔가 독립적인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기 네. 테이스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다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주관이 좀 더 들어간다라는 네. 어떤 의미를 네. 받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게임을 만들면서 요즘의 시장 트렌드라거나 내가 원하는 타겟이라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 재밌는 상황이 될까 혹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뿐이지 뭐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뭘 좋아하지 이런 건 고민하지 않고 근데요 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럼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어, 어떤 고객이라든가 그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막 약간 그게 오래되다 보면 좀 가난이 오래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네. 네.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제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게이머로서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취향이라는 게 저 되게 독특한 게임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게임들도 해보면 재미있고 저도 막 거기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 저도 제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니까 일단은 내가 그렇게 특이한 사람 아니니까 내가 정말 내 게임을 좋아하면 분명히 지구상에 나 같은 게이머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들이 내 게임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랄까 저는 그 친절함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세계를 게임으로 만들 때 그걸 플레이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막 넣어놨지만 사실 플레이어가 그걸 모르는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옆에 제가 항상 있어서 아 이건 이런 의도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재밌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게임으로서는 뭘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임이 되는 거지 남들이 플레이하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옆에 없어도 내가 이 게임에서 의도한 부분 내가 표현하고 하는 부분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이제 팔겠다고 만들었던 게임을 출시했을 때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게임 리뷰어가 내가 해본 인디게임 중에 최악의 인디게임이라고 이건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되게 특이해 보이려고 안달을 낸 것 같은데 난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사람을 짜증나게 뭐 이런 리뷰를 유명해졌겠네 달았지만 뭐 사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 그 게임 얼마나 그지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해보진 않잖아요. 이 게임 정말 좋아 그럼. 아 그래 이 게임 해봐야지 이런 거지. 아 진짜. 네. 그래서 마음에 빚을 지고 있죠. 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을 언젠가 만들고 싶다. 네, 그때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 시스템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좀 더 친절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그러면 기존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임들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왔던 거는 아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설명이 붙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발판 삼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투적인 거를 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주조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야 또 그 주연이 빛나는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요소가 게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일부러 상투적인 걸 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특이하면 그건 정말 그냥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독창적이면 안 되겠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보면은 그래픽도 점점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고 사운드도 점점 웅장하고 네. 점점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블록버스터 게임화 돼가는 면서도 결국 그 유저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게임성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게임성이란 게 뭔지를 아무도 정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게임성이 좋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나한테 재밌던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성이 무엇이냐, 좋은 게임성이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개발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몇 가지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재미를 만드는 재료,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MDA 프레임워크라고 쓰려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 행동 재미로 이어지는 뭐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걸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플레이어는 항상 규칙에서 시작을 해요. 이 게임의 규칙이 뭐지? 그럼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행동을 통해서 아 게임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게임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이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행동을 만들어내려면 아 이런 규칙이 있으면 되겠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양 끝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프로세스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 게임 안에서 불확실한 것과 불가피한 것을 잘 섞어서 게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팁 요령인데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대방이 뭘 낼지는 불확실한 면이죠. 근데 가위 혹은 바위 혹은 볼을 내야 된다는 규칙은 불가피한 거예요. 반드시 그걸 내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도 나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낼 수가 없는데 저 녀석은 뭘 낼까? 여기서 뭔가 재미가 나오는 거죠. 혹은 첫 판에 비겼는데 다음엔 뭘 내지? 그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게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의도대로 되는지. 왜냐면 항상 플레이어는 개발자가 원하는 인터랙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오해하고 항상 제멋대로 플레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그를 찾아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때론 일부러 그런 버그를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미 요소로. 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은 지극히 논리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코드는 컴퓨터가 연산해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감성적인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감성적인 재미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컴퓨터 쪽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다 게임 때문에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죠.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굉장히 들었어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컴퓨팅 영역의 발전에. 그거를 용량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막 잘 이렇게 진행이 그렇죠.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키보드를 게임을 하는데 자기만의 키보드를 꽂아서 막 착착착착 소리 나는 막 그런 불도 막 나요. 네네, 막 그렇죠. 키보드에 그런 걸로 해야죠. 그래서 게임용 또 컴퓨터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능이 좋은 건 그렇죠. 그 게임의 움직임에 잘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이 돼야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게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게임을 또 저도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근데 할 때 중간에 멈춰서 자기가 퇴장당했을 때 막 그 무슨 굉장히 안 좋은 뭔가가 생긴다면서 중간에 자기 멈추게 하면 막 화를 내.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플레이하는 게임 중에서 내가 나가면 다음 게임 할 때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며칠 동안을 못 한대요.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자기 한 시간 동안 게임 할 테니까 자기 못 시키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빠는 그런 걸 이제 전혀 이해를 그렇죠. 못하니까 네. 이제 막 노는 거죠. 너무 컴퓨터에 빠져서 논다. 사실 뭔가. 저도 친구랑 싸운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고 야, 나 지금 전쟁 중이니까 끊어. 그러고 끊고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왜 전쟁 계속 하시지 왜? 왜? 뭘 전쟁하다 전화를 받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에서 했거든요. 오락실에서 50원짜리 이렇게 그렇죠. 넣어가면서 막 갤러그도 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PC방에서 이제 애들이 하는데, 근데 좀 요즘 부모님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과잉적인 어떤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네. 그러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네. 계속 이제 고정된 자세로 되게 걱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건 과하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게임을 그렇게 과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재밌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재밌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 재미를 붙이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 걸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맞아. 게임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너무 많이 하는 게 나쁜 거고. 그 제가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막 게임은 나쁘다. 예, 네, 그런 인식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인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업계에서 이제 뭐랄까 그걸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좋은 게임들도 있어요. 뭐, 뭐 게임을 하면 뭐 한문도 배울 수 있고요. 뭐 수학도. 근데 그런 논점은 굉장히 게임을 만든 사람에서 나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논점은 게임이 나쁘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요. 게임은 나쁜데 이런 좋은 이런 게임도 좋은 있어요. 것도 있어. 네. 아, 사실 게임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정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렇죠. 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재밌게 만드는 게 개발자들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사회적으로 좀 부모님들도 좀 같이 게임을 해보고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왜 뭐가 재밌길래 하는 건지 그 얼마 전부터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고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 뭐 커플이 네. 게임을 하면서 애 갓난뱅이를 굶어 죽인 네. 사건 이런 비스무리한 사건들이 몇 번 있어 그만큼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못해가면서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빠져 하긴 이거는 뭐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문제에 가깝긴 해요. 그렇죠. 네. 그들의 자제력 부족의 네, 그렇죠. 문제긴 한데 네. 나이에 걸맞지 네. 않은 어떤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누군가가 받아들이기 아니 게임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그 사람은 아마 게임 아니었으면 없었으면 아마 다른 거에 또 빠져서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몰라요. 자제력이 어느 정도 없어야지 이제 게임에 뭐 빠지게 되잖아. 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죠. 그거를 뭐 전혀 이제 맞아. 자제력이 있으면 맞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부를 많이 해야겠네. 굉장히 저희들끼리도 흔하게 이거 되게 중독적이야. 재밌어 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인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는 건 없대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하게들 이거 되게 중독적이야. 막 중독될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그 중독이라는 걸 일종의 습관하고도 그 또, 뭐 네. 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 뭐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나오는 그런 게임들에 몰두하는 게임들 보면은 그 안에서 게임하면서 뭘 얻으면은 실제 현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네. 게임들이 특히 하죠. 좀 그렇단 말이죠. 네. 네.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거기서 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하고 현실에 현금하고 뭐 교환을 네. 할 수 있다든가 그게 그 어른이 돼도 그럼 그 자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심하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한테 다른 네. 일거리를 줘야죠. 그러니까. 사회가 네. 지금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90년대 초 중한 95년 92년 90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그 작업실에 컴퓨터가 다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였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로 이렇게 일하러 오는 친구들은 마우스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마우스 자체를. 그치. 네. 그래서 와가지고 그럼 이 안에 있는 컴퓨터들하고 좀 익숙해져야 사물을 보는데 그럼 저는 제 뭘 먼저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라고 그래요. 마우스. 아주 그렇죠. 마우스에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클릭, 드래그, 더블 클릭 이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문서 작성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윈도우에 게임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마우스 사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뢰찾기 지뢰찾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에 두 개 다 누르는 거에
네. 그랬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그 컴퓨터하고 가장 친해지는 방법 중에 게임하는 거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 한글 워드 연습할 때도 게임으로 하면서 아, 정말 빨리 늘었어요. 그거, 타자 게임. 예, 타자 네. 게임 그거 떨어지기 전에 단어. 네. 예, 그거 하면서 사실을 타자 바로 그냥 그렇죠. 금방 배웠어요.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난다. 게임은 저는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으면 좋은 게임 아닌가?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못하는 통제를 못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게임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술, 담배, 모든. 아니, 근데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가상이랑도 이제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니까. 맞아. 그리고 게임하면서 욕도 많이 하잖아요. 예. 저 깜짝 놀랐어, 맞아. 네. 부모님 안부 많이들 묻고. 맞아 맞아. 욕 진짜. 그 기본적인 그 저 네트워크 사용법에 다 공통된 거 아닌가요? 댓글 같은 거 다는 것들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나는 게임을 안 하니까 이제 게임 하다가 이제 나온 용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나 맞아, 너무 뭐 하나도 모르는. 맞아 맞아. 실생활에 쓰는.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게임 이전에 소위 사회적 문맥을 맞았던 미디어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전 심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 유일한 매체가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화는 사전 심의가 철폐된지 만화도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심의 제도는 유지하되 사전 심의는 없는 거. 그래서 게임은 지금도 사전 심의를 약간의 받아야 아직도 하거든요. 그 시각의 유해물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아직도 있잖아요. 사실 아직도 그 게임 셧다운제가 아직도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드는 온라인 게임은 그 12시가 되면 접속이 아예 안 되게 막는 기능을 넣어야 돼요. 게임에. 원래 게임 자체에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작업이라서. 이것 때문에 되게 웃긴 사건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예. 세계대에 나갔는데 그 10대 나이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애들? 그래가지고 결승전 올라갔는데 세계대회? 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우리나라 게임 스타크래프트 온라인 게임. 대회를 하는데 스포츠로 치면 선수인 거죠. 네. 선수. 근데 그런 게임 대회를 하면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18세 미만이라서 게임 중에 12시가 넘어갔고 그러니까 접속이 종료된 거예요. 시간을. 그거 봐. 그건 그래서 그 생중계를 보던 전 세계인들이 뭐야? 얘 왜 나간 거야? 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아, 18세 미만이어서 그렇다더라. 그래서 부모님 계정 뭐 이렇게 하고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했는데 완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그렇겠네. 네. 아니 그런 공사국가로 낙이 찍혔겠네. 아니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애들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보통 연예인들만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이나 근데 게이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 중계하는 거 막 이런 거를 계속 난 뭘 보는 유튜브를 계속 봐서 뭐 보나 했더니 맨날 그 게임 그거 중계 실황. 나는 그래서 그거 왜 쳐다보고 있나 하는 자기가 하는 게 낫지 그거 왜 남하는 걸 쳐다보나 했더니 그런 걸 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막, 그렇죠. 막 그런 거를 뭐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뭐 무한대로 있어서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또 생겼더라.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무한대로 찾아낼 수 있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할 것들이 못하겠다. 많더라고. 아 근데 진짜 요즘 게 어려워서 못하겠어. 나도. 너무 할 게 많어. 아는 한 저도 한 5년 넘게 아이 게임. 아유 어저께 정말 오랜만에 그 아이튠 스토어에 그냥 게임 뭐 있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 카테고리 자체가 인디 게임이라고 돼 있죠. 인디 게임 카테고리가 생겼죠. 앱스토어에. 그러면 앱스토어로도 하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주로 이제 PC 게임하고 콘솔 게임, 게임기
들어가는 게임들을 주로 만들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도 만들기 시작했죠. 사실 모바일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딱히 좋은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을 네, 맞아, 많이 다운받고 그 게임에서 이제 광고를 보잖아요. 네. 혹은 뭐 아이템을 사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제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 게임에 광고 들어가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광고도 좀 그 내 게임 비주얼에 어울리는 좀 내 마음에 드는 광고를 골라서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 아티스트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이 팟캐스트 공도사도 저기 팟빵에서도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글로 접속하면 꼭 자기들의 뭐, 광고를 막 예, 앞에다 붙이는데 전혀 우리 하고 맥락에도 그거, 예, 팟빵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는 광고가 이상한 붙어버리니까. 거. 네, 그렇죠. 예. 완전 사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광고로 우리가 무슨 뭐 거기서 뭘 받는 줄 알더라고. 예, 일종의 선악과 같은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돈 받고 다운로드 받는 게임을 주로 만들죠. 근데 문제 많습니다. 네, 그쪽에 또 시장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맞아요. 저도 아니, 핸드폰으로 하면서 무료만 다운받지 유료는 안 받아요. 네, 그게 흔한 일이죠. 네. 게임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게이머 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보는 거야? 예, 어떤 게임들 아, 저건 게임이 아니야. 저걸 게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실 돈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산업 전반을 보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JTBC도 삼성 건데.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삼성 건 아니래요. 그래요? 예. 어떻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는 아닐. 어떻게 아니야? 분리는 됐지만 기본 가족이잖아. 가족. 그렇죠. 패밀리죠. 또 하나의 가족. 네. 저 박근혜한테 이재용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어쨌든 뭐 뿌리는 같지만 물어봤대. 아, 막 박근혜가 그 청와대 불러가지고 왜 JTBC 저렇게 내비두냐고 좀 하라고 했더니 이정이 저희하고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답이다. 네. 원래 그게 정상이죠. 원래는 네. 그렇게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근데 저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게임 쪽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 쪽에서 대중들을 위한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너무 고정관념으로 그 중년들. 네. 자식을 두고 있는 중년들 부모들을 위한 어떤 소통의 교육의 장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네,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과 오해를 뭔가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리고 좀 이해시키는 부분도 그냥 필요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너는 그런 강의를 하면 되게 잘할 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단칼에 전 그 시간에 게임 만들 겁니다. 아니, 제 작품이 중요해요. 아니 그 본인이 안 하더라도 주변에 또 같이 뭔가 어떤 앞으로의 게임 개발을 위해서 게임의 영역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왜냐면 그거를 게임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안 좋다 막 이런 네. 게 너무 고정관념처럼 아예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게임은 안 좋고 책을 보면 괜찮고 책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이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게임만 하면 무조건 다 안 좋다라는 것들이 모든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거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런 걸 들으러 간 부모님들이 또 막 또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잖아.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는 행동 그런 거 할 것 같아. 어색하게. 그래도 어쨌든 개척을 해야죠. 계속 뭔가 조금 소통을 해야 돼. 결국엔 소통이 가장 그렇죠. 네. 소통을 계속 해 나가서 조금 한 명씩 두 명씩 조금 이해를 해 나가는 부분이 생겨야 이런 어떤 고정된 어떤 그런 입장이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랄까 강의나 교육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재밌게 게임처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스킨십 같이 좀 자연스럽게 게임을 좀 묻힐 필요가 있긴 해요. 네, 위를 네. 같이 하면서 그런 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은 PC방에 가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게 게임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게임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그 그림 그리는 걸로 쓰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픽 아티스트. 게임의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소위 기획자들을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디자인 워크숍이란 걸 종종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드 게임을 거기 참가자들이 같이 해보고 그 보드 게임의 룰을 바꿔서 자기들의 보드 게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워크숍이에요. 근데 간간이 이제 아이랑 부모가 같이 하는 워크숍 네, 같은 걸 그런 해보는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해봤을 때 되게 반응들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젊은 부모들은 네. 게임을 해봤던 세대들이라서 네. 30대 부모들은 다 좋아하지. 증문즉답 하겠습니다. 예. 증문즉답. 몇 살 때부터 게임에 관심을 가졌는지. 10살?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대는? 늦은 밤이죠. 정전이 되면 뭘 하나요? 아, 일단 남은 배터리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요? 전기 없이 가능한 게임도 생각해 보았나요? 네. 보드게임을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게임 외에 취미 활동은?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머리는 언제부터 길렀나요? 미용실에 안 간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영어 못하면 게임 개발도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에 최고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을 꼽는다면? 좋아하는 게임 괴혼. 터틀크림의 뜻은? 스튜디오를 만들 때 팀원들의 별명을 섞은 거예요. 한 명이 되게 거북이 닮은 친구가 있었고 한 명이 제가 당시 하던 게임의 그 크림색 고슴도치랑 되게 닮은 친구가 있어서 그 둘을 섞어서 네,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나갔네요. 팀은.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 마지막에 팀원이 나가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개발하던 게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팀원이 나가면은 그 게임의 라이센스라는 거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뭐랄까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의 사장인 거고 팀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팀이 저작권을 소유한다 라고 저희끼리는 합의를 하고 있죠. 수익이 나도 그 가상의 팀에게 떼어줍니다. 왜냐면 그 가상의 팀이 얻는 수익으로 또 팀을 굴리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용 지출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두 팀원이 나갈 때는 그들이 만들어야 될 리소스를 다 만들고 나가는 상태여서 네, 그냥 수익 배분만 네, 해줬죠. 근데 그 게임 그 개발하는 쪽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예민하고 정확하게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술가들이 팀을 이뤄서 뭐 작업을 하고 하는 거고는 다르죠. 더, 좀 수에 밝아서 그런가? 좀 목적 자체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이 거의 판매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거의 그런 거랑 거의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해봤자 받아봤자 재료비.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있나? 그런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팀 리더라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 만들면 이들 입장에서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팀장님이 만들라는 거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익 구조도 맞다 있죠.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려고 하고. 그럼 10살 때 게임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했던 게임이 뭘까요? 10살 때는 이제 게임기로 하는 게임들이죠. 뭐 제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팩맨 뭐 갤러그 이런 거 하면서 처음 이제 게임을 알게 됐죠. 참 갤러그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저는 그냥 부자가 될 줄 알았죠. 뭐 어렸을 때 저는 뭐 그 시절에 다 뭐 과학자 되고 싶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막 어렸을 때 맞아요. 네. 꿈 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를 만드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을 하고 싶고 지금 저한테는 게임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라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게 재밌으면 다른 걸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년간 근데 계속 게임이 될 것만 같은 느낌. 제 느낌도 그래요. 어디 가면 근데 인디 하면 밴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기타. 맞아, 머리카락 머리가 긴 거. 길어서. 맞아요. 설명하기 되게 힘들죠. 네, 그 저희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께서 가끔 그 친구분들에게 사위가 프로게이머라고 잘못 게임이 들어가는 보이게. 직업인데 아니,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그게 뭔지 모르겠고 어디서 들어본 단어가 프로게이머니까 그래서 장모님 제가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만드는 사람입니다. 머리 긴 거는 뭐 굳이 싫은 티를 내진 않으세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부터 기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용실 간 게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그렇더라 다들. 결혼하면 결혼식 끝나면 길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 주문이기도 했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결혼해라.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되게 현명한 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모든 걸 네 맘대로 하는데 결혼은 성당에서 해라. 그 의미는 모든 걸 제 맘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혼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현명한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하는데 성당에서 해야 된다. 아니 여기 녹음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홈페이지 터틀 크림 홈페이지도 네 가보고 뭐 그런데 죄다 영어로만 돼 있더라고요. 아, 네네. 아, 영어로 돼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한국의 게임을 안 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사전 심의 제도에 반대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다른 도사님들이 오늘부터 게임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면 뭐 아주 간단한 걸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숫자가 올라간다. 뭐 이런 간단한 걸 그냥 게임 같지 않지만 게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이냐 아니냐 뭐 이게 학교 프로젝트냐 뭐 개인 공부냐를 떠나서 모든 디지털 게임은 공중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심의는 다 유료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게임에 따라서 그 유료 내는 것도 가격이 달라요? 그렇죠. 네, 뭐 아주 간단하게는 게임이 몇 메가냐에 따라서 용량. 나누기도 하고요. 그 어떤 장르냐, 그 안에 텍스트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출시를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애플이나 구글에게 자율적으로 심의해라라고 맡기고 있긴 한데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 심의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아 모바일은 그럼 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기가 되게 자존심 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는 그냥 몇 년 전부터 거부를 하고 있죠. 그냥 한국에서 게임을 팔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임의 모든 게임 크레딧에는 다 그 말이 영어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모든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럼 그거를 뭐 우리나라 심의하는 거나 뭐 그런데 알리기도 하나요? 네, 뭐 가끔 간담회를 갖기도 하는데 뭐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비판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심의 제도에 어떻게 보면 이 업계의 원죄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게 바다 이야기 사건이거든요. 그래. 노름이 들어가면 거기에 원죄. 맞아. 네, 그래서 사실 바다 이야기가 게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건 도박이지 게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디지털 코드가 들어가고 논의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쪽 세계 분들이 정말 우리가 무얼 상상해도 그 이상을 실행하시는 분들이라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매니펀 같은 퍼즐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즐기면 퍼즐 게임인데 그거를 오락실에 가서 딱 꽂으면 슬롯 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방법으로 다 그걸 피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촘촘한 필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는 제도적으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시위로서 게임을 한국에 안 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임을 영어로 기본적으로 그런 내고 분들이 있고. 얼마나 계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없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군가가 동참해주겠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심의를 받아가면서 비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요즘은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가 하는 행동은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워야지. 그러니까 도망가 놓고 아 여기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한국에도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무슨 죄로 게임을 한글로 즐길 수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도 한글로 좀 만들고 싶어요. 완전 100% 한글판 막 네. 이런 거 독특할 것 같아. 그런 거를 다 한글로 바꾸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이런 거 한국말로 어떻게 할 거야? 공산주의다 이런. 나 어젠가 북한에서 뭐 양키 때려잡기라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네, 미군을 잡는 게임인데 뉴스에 났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코믹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만든 모든 게임은 한글 버전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번역해서 만든 게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한글로 돼도 안 되는 거구나. 그 외국인이 만약에 한글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법적으로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쨌든 게임을 런칭하려면 받아야 되는 건가? 아까 한국어, 건가요? 한국인을 대상이라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건가? 그렇죠. 네, 한국어를 한다는 건 한국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법리적 해석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 좀 그러면 있다.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이트에서 그 게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네, 외국 서버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그 런칭만 외국에서 그러네. 한 거지 인터넷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게임이 접속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막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언제부터 페이스북 게임이 있었어요? 네. 수년 전에 보면 막 그 막 소셜 게임들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몰랐어. 모든 게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게 법적으로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웬일이야. 네. 그래서 외국 사실 페이스북도 외국 서버를 사용하는 건데 페이스북이 좀 그런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니, 나 페이스북 자체가 싫어. 근데 인디아 털공 페이스북 제일 많이 아니 그 터틀크림에서 만든 6180 덕문이라는 네. 게임 티저 영상이 너무 그 음악 멋있어서.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딱 그 iOS가 있어서 다운받으려고 그랬더니 미국 외국 계정으로 막 네 같은 이유에서 그러니까 계정이 없어서 네 한국 계정에 오픈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외국 계정을 만들어서 네.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근데 날 오히려 만나서 돈을 달라고 오히려 이제 인구가 많은 그쪽에다 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는 외국이 더 크긴 해요. 네, 근데 뭐 단순히 여기가 시장이 작아서 네, 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식이 되더라도 좀 네 싸워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심의 제도 자체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다 나쁘진 않지만 나쁜 그쵸. 게임이 있을 거거든요. 혹은 나쁜다는 표현 좀 애매하긴 한데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뭐랄까. 접근을 막아야 될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키 때려잡기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심의가 인종차별 막 이런 거. 심의가 필요하다고 뭐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사전 심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 게임 그런 전 세계 게임 이런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시장이라든가 게임 개발 이런 위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궁금해.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그 공짜로 게임을 하고 아이템을 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한국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사실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 복제가 너무 심해서 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준 거죠. 전 세계 게임 산업에. 뿌듯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전에 네, 6180도 6180도 네. 그 게임은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 게임은 그 게임잼이라는 그 개발자들끼리의 행사? 축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해카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톤이 뭐냐면 미디어터 하시는 분들 미디어터 하시는 분들도 해카톤을 하시죠. 그러니까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보통 한 2박 3일에서 막 그런 시간 동안 그 즉흥적으로 팀 구성해서 즉흥적으로 어떤 그 디지털 작업물을 만드는 작업 그런 걸 이제 해커톤이라고 해요. 근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게임 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가들이 잼을 하듯이 개발자들이 모여서 잼. 우리끼리 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모여서 팀을 만들고 뭔가를 만드는 작업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첫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그 친구 회사에서 사내 게임잼을 했었거든요. 그걸 구경 갔었던 거예요.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날이었고 뭐 한 2시간 있으면 결과물 발표할 테니까 그거 보고 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기다리다가 같이 간 친구랑 불꽃이 튄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럼 우리 2시간 내에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게임은 가능하구나 그렇게.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43분 정도 걸려서 이 게임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6180이라 숫자가 들어가는데 1시간 43분이 6180초거든요. 아, 초구나 이게. 그래서 처음 게임의 이름은 6180이었어요. 그냥. 6180. 그랬다가 이제 스토리랑 뭐 이런 거 집어넣고서 더문 뒤에 단어가 붙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우주 같은 배경이 계속.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냥 까만 화면에 하얀 것만 있었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정자 같은 게 막 이렇게 계속 태양을 향해서 그걸 정자 같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걔가 다리거든요, 사실. 아, 걔가 다리예요? 네. 다리고 이게 해성 꼬리 같은 그런 건데. 네. 저는 정자가 이제 계속 우주를 헤매다가. 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태양을 만나. 네, 태양이 사라졌고 인간들이 달한테 태양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달이 태양을 찾으러 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다른 행성들을 만나죠. 뭐 목성이니 뭐 금성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태양도 게임 안에서는 굉장히 큰 그냥 하얀 동그라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이 굉장히 미니멀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딱 해석하기로 이 큰 동그라미는 난자를 뜻하고 이 꼬리가 달린 달은 정자를 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둘이 만나는 그 탄생의 인간 탄생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 아니냐. 전혀 의도된 바 없고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하얀 동그라미가 움직이는데 너무 밋밋해서 뭔가 해성꼬리 같은 걸 넣어볼까 하다가 그냥 본능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근데 그게 횡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네. 화면을 연결해놔서 그냥 우주니까 이렇게 그냥 네. 계속 그런 걸 묘사를 화면상으로만 위아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점프하는 그 흔히들 이제 마리오 같은 걸 생각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너구리. 네. 너구리도 그렇죠. 삐! 그 장르들을 이제 플랫포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ER을 붙여서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플랫포머라고 하는데 그 장르를 좀 뒤틀어 보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되게 세상에 없던 되게 이상한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상한 플랫포머 게임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장르의 핵심적인 요소를 뒤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했던 건 점프였어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점프해서 뭔가를 피하는 게임이라면 점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점프를 이상하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하게 점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건 그러니까 모든 점프를 하는 모든 게임은 점프 높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스크린 사이즈죠. 근데 이 스크린 사이즈를 넘어가는 점프를 하면 뭔가 특이하고 이상한 점프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서 이제 아, 상하단을 연결해서 점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임이고요. 아마 보셨던 거는 그러니까 화면이 하나 있는 게임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닌텐도 그 게임기 중에서 그 닌텐도 DS 보면 이제 화면이 두 개 있는 게임기 있잖아요. 네. 그 휴대용 네. 게임기. 네. 그 버전에서는 밑에 화면에서 윗 화면으로 가기도 하고 윗 화면에서 아래 화면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연결을 해놨고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한 시도를 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그 게임을 그 외국 사이트 회사에 이렇게 런칭을 한 거잖아요. 네.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사면 뭐 1달러 정도? 네. 예,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면 그러면 그 만든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배분이 가는 거예요? 업계 표준이 7대 3이에요.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쪽이 3을 가져가고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면 애플이 3이고 뭐 닌텐도면 닌텐도가 3이고 뭐 이런 느낌이 개발자가 되겠죠. 7? 네, 개발자에게 7. 네, 그렇게 되죠. 잡스가 만든 표준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게 앱스토어에 시작된 비율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그럼 지금 현재 또 개발하고 있는 게임 뭐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네, 요즘은 어떤 게임이 있어요? 일단 작년 말에 저희 그 팀 프로젝트 말고 새로운 그 개발자 집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네, 프로젝트 99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매달 개발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까지 4명이에요. 그래서 매달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서 극도로 실험적인 게임들을 만들고 재미없어도 상관없고 굉장히 플레이하기 불편해도 상관없으니까 극도로 실험적인 게임을 만들고 결과물들을 모아서 한 패키지로 $0.99에 파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 달까지 지금도 이제 오늘 30일이니까 내일 끝나요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럼 이것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네. 건가요? 작년 12월부터. 네. 그래서 뭐 만들었던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은 노트북 게임인데 그냥 이 게임을 켜는 순간 이 노트북에 시한폭탄이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폭탄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노트북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열면 폭탄이 제거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뭔가 그냥 미술 같다. 근데 미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게임 개발자들은 뭐랄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상업적인 작품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항상 강박 아닌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업은 그런 거 진짜 완전히 다 신경 안 쓰고 팔리면 좋고 네, 안 팔려도 되니까 네,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해보는데 전시회 되겠다. 네. 그래서 1년째가 되면 전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공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게임이 네. 굉장히 많겠네요. 이렇게 저는 게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네. 건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거는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드신 게임이 굉장히 양이 많겠네요. 얼마나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뭐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진짜 힘 주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임은 두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런 그럼 그 두 개는 어떤 거예요?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680 더 문이라고 하고, 네. 하나는 이제 슈가 큐브라는 게임인데, 네, 저의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게임인데. 왜요? 그냥 너무 분홍분홍해서? 아니요. 그냥 첫 상용 작품을 만드는데 네. 뭐랄까 좀 그러니까 너무 어깨 힘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아 이건 또 이거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실수. 아. 내가 처음에 한 부끄러운 실수 같은 작품. 근데 제일 잘 팔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뭐 엄청 잘 팔리진 않았어요. 그 처음에 소개했다시피 그 최악의 인디 게임이라고 어떤 리뷰어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네. 네. 아 그래도 그 유명한 분이 이걸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 진짜 부지런한가 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인디 게임까지 다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시네. 네. 네. 유명한 사람 것만 해도 바쁠 텐데. 고맙네요. 네. 아니 그 미국 같은 데도 인디 게이머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사실 이 인디 게임 씬이 가장 뭘까 처음으로 생겨났고 뭐 가장 큰 팬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북미 쪽이에요. 네. 최근에 가장 걸출한 게임 모니먼트 밸리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그 애셔의 그 약간 그 메비우스D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용한 퍼즐 게임이 있어요. 그럼 되게 판타지가 약간 환상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겠네요. 네, 그리고 아트 이미지적으로도. 자체도 너무 환상적으로 잘 만든 게임이라서 네, 다들 꼭 해보시기를 추천.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모니먼트 밸리라는 게임이에요. 나라마다 특징이 이렇게 있겠네요. 네, 게임이 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쪽은 좀 뭔가 총 쏘고 막 이런 액션 게임들 막 호쾌하게 막 저기 하는 뭐 그런 게임들 자극적인 네, 그런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고 뭐 아닌 게임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호주 쪽에서 아트 게임 같은 걸 좀 되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장르랑 비슷하게 일본에는 되게 크레이지한 게임들. 네. 왠지 그럴 것 같아. 네, 뭔가 그 좋은 의미에서 되게 일본스러운 미침이 있잖아요. 네. 아까 괴혼 그것도 일본 게임 아닌가요? 괴혼도 일본 게임이죠. 네. 그 우리 병도사님 게임 좋아하시는 병도사님.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못하고 있었어요. 게임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중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 있어요? 중년에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하잖아요. 네. 이 룰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좀 중년쯤 되면 좀 더디거든요. 컴퓨터에 익숙하지도 느려. 않고 느리고 느려. 이해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즐길 만한 게임. 그냥 제한 시간이 없는 퍼즐 게임 같은 걸. 제가 그래서 퍼즐을 하는데 계속 아니 근데 제가 한 2년간 그 와우에 좀 푹 빠져서 지낸 시기가 있었는데 2년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그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현실과 그냥 예,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기 싫어하고 젠틀해 젠틀해 예, 그냥, 예, 그냥 혼자 뭐 낚시하러 간다거나 그 안에서 요즘 그런 게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산책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트 게임 쪽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딱히 뭐 점수를 얻거나 내가 뭐 위험을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안에 만들어진 세계를 돌아다닐 뿐이에요. 근데 그 세계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겨져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식이냐면 그냥 페어를 돌아다니는데 이 공간이 왜 페어가 됐는지를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선형적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씩 발견을 하면서 알게 네, 되는 네, 뭐 그런 게임들은 이제 산책 게임이라는 장르로 불러요. 네. 아니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아니 그렇게 되면 VR 이렇게 쓰면서 네 VR로도 그런 게임들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VR 안경 끼면서 실제로 막 산책을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네, 혼자 해야지. 병도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임 중에 하나는 그 이런 산책을 그 음악적인 요소랑 연결해가지고 그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랑 노브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계속 산책을 앞으로 나아가고요. 플레이어는 그 노브랑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그 화면의 비주얼만 바꾸는 거예요. 그 사운드랑.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공간에서 내가 뭔가 실제로 VJ하고 혹은 DJ하는 느낌으로 공간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네. 뭐 그런 걸 탐험하는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좋아하시겠네. 뭔가가 들어있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런 심미적인 부분을 내가 직접 건드리면서 정말 다양한 게임의 세계는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인디아 툴 공에서 그 게임 페스티벌 네 아우로브 인덱스 예, 그거
했을 때 보니까 외국 친구들도 굉장히 많던데 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는 건지. 그냥 일단 저희가 첫 회부터 올해가 이제 4회였는데 첫 회부터 질렀죠. 이거는 국제 페스티벌이고 다들 접수해. 네, 이렇게 질러서 근데 생각보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봤으면 좋겠고 뭐 그런 그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게임의 장점은 내가 여기를 오지 않아도 파일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되게 저희 기대보다 많이 외국 게임들이 접수가 됐었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쌓아오다 보니까 네, 올해는 또 직접 방문하게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하는 개발자가 직접 온 게 처음이라서 저희도 되게 아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한국을 온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 우리 진짜 갑자기 막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막 끝났어요 시간. 우리 뭐 공식 질문. 아니 그건 저 호도사님 전용이라 그 목소리로 해야 돼요. 그거. 아 그리고 즉흥으로 생각해서. 시간 너무 금방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너무 빨리 가버려서 뭐좀 뭐 네. 마지막으로 좀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네, 아,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가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 99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한 게 부자가 되지 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힘줘서 만드는 작품보다 이렇게 막 되게 자꾸 반짝반짝거리는 작품 만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혹은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좋은 고객님들이기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네, 고객님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좀 뭐랄까 좀 다른 개발자들한테 좀 영감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때로는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고 뭐 그런 생각이 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항상 느끼지만 뭐랄까 이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제가 게임 개발자인지 아티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맞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그러면 좋은 거지. 네. 좋은 건가? 네. 그런 영역에서 항상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인덱스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페스티벌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보다 인덱스 밖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보다 더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의미에서 도사님들도 한번 게임잼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네. 한번 네.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쪽 씬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네. 왜냐면 이런 씬에 씬을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제 작업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페스티벌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예, 전시 네. 기획하시면서도 예. 아시겠지만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화도 나고 이런 거 이런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에는 아 그래 나는 고생했지 그래 당신은 감사만 하시고 즐기세요 뭐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 네, 그래서 보다 신이 더 풍성해지고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른 뭔가 아트 작업을 하시던 분들도 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뭔가 자신도 모르게 게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네,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막 갑자기 네.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음에 한번 저희 기획에서도 네. 같이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기회가 생각이 되면 저희도 예, 예,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저희 게임에 대한 약간 게임은 안 좋은 거 막 이런 편견들을 좀 버리고 게임이 예술과 가까워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